오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중국 굴삭기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기계주들이 강세입니다.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DY파워, 진성TEC, 에버다임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네. 중국 관련 이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흐름이 네. 굉장히 좋았다가 그렇죠. 주춤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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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이어서 업종으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이제 굴삭기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약간 강한 또 최근 상승 대비해서 또 더욱 강한 상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나온 이제 2월 그 중국 굴삭기 판매량 좀 이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2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24,562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YOY로 봤을 때는 255% 성장을 했습니다. 즉 작년 네. 예, 2020년 2월 대비해서 255%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근데 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이제 네. 코로나 중국이 네.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3월부터 팬데믹 시작이 됐지만 네. 중국은 거의 2019년 거의 연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에 좀 빨리 팬데믹 타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은 또 중국이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또 이제 코로나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최근에 중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중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건너서 이제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이미 작년부터 안 쓰고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미국의 뭐 텍사스주라든지 이런 데처럼 사실상 거의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료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런 나오는 이제 뭐 그런 굴삭기 뭐 관련 판매량이라든지 또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뭐 종료된 그러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중국의 회복 기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좀 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이러한 경기 회복이 경제 활동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중국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단 뭐 굴삭기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러한 그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기업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띄고 있죠. 그만큼 지금 중국향 그 수요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뭐 중국에서 뭐 지금 제2차 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회복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뭐 굴삭기 관련된 그런 건설 기계 장비 업종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일제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보면 뭐 현대 건설 기계를 비롯해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DY파워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내내는 쭉 좀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실적 기조가 3월, 4월, 5월에도 이어진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역시도 추가적인 뭐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네. 투자 매력이 선뜻 이렇게 아주 높다. 가격만 보면요. 네.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 지금 가격을 보실 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즉 이제 코로나 이후 대비해서 가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럼 지금은 이제 최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좀 회복일 기대를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그 이상으로. 주가가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뭐 한 100% 뭐 두 배 올랐다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 즉 이제 2019년 대비해서 현재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투자 접근을 하시는 게 투자자분께서 현재 시점에서는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단순히 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네. 그때와 둘러싼 환경 그에 따른 기업 실적, 네. 뭐 여건들이 다 달라져서 네. 단순히 코로나 이전 수준의 숫자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최근에 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의류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좀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뭐 보복 소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제 기업들의 그동안 이제 눌려왔었던 그러한 소비가 또 폭발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 같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 레벨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최근에도 보면 뭐 의류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업종들이 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이유가 뭐 그러한 이제 근거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뭐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일 매력 있는 종목을 뭘로 꼽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 그 건설 장비 네, 기기 업종 내에서 민간주 안에서도 이 중에서는 역시나 뭐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두산 인프라코가 이제 굴삭기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두 종목을 뭐 관심 있게 계속해서 같이 이제 지표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뭐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충분히 지금 저렴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뭐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